카메라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제 카메라. 두 분이 안 맞아요. 왜 이래. 이게 안 맞아요. 높이가 안 맞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호중입니다. 오늘 경제 전문관료 세 분의 입당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왔습니다. 오늘 입당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선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규백 국방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또 윤우덕 의원님, 네, 거기 계십니다. 그 다음에 최원열 의원님 계십니다. 권칠승 의원님 나오셨고요. 예, 그리고 또 신기준 의원님, 예, 김정우 의원님 계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도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럼 우리 우선 세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경제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실 고위공직자 출신 경제전문가 세 분이 입당을 하셨습니다. 제 옆에 계신 세 분은 모두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정운영 경험을 풍부히 쌓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강원도 출신, 강원도 춘천 출신의 육동환 전 국무조정실 국무차장님을 소개합니다. 육 전 차장님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서 30여 년간 기획재정부,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등에서 다양한 국정을 경험하셨고 또 2014년부터는 강원연구원장과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을 역임하면서 강원도의 미래비전 수립에 또 지역발전전략 수립에 주역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또 참여정부의 반을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하면서 혁신과 분권의 시대 정신을 충실히 뒷받침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춘천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지역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진주, 경남 진주 을 지역에 나가시는 한경호 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님이십니다. 한 전 이사장님은 아직 저는 아니신가요? 네, 전입니까? 예. 한 전 이사장님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서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하셔서 30여 년간 경상남도 또 행정안전부 또 대통령 소속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그리고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등을 거친 지방분권과 금융자산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0개월여 경남 도지사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남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오신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14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한 전 이사장님의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리더십이 새로운 진주 건설에 밑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고흥 고성 장흥 강진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실 한명진 전 강위사업청 차장님이십니다. 예, 한 전 차장님은 전남 고성 출신이십니다.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서 30여 년간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국장을 역임한 예산 경제통이십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근무하면서 10년간 15조 원의 세원을 만들어 농어촌에 투자하는 농어촌 특별세를 만들었고 또 쌀 직불금과 농작물 재보험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농어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해오신 분입니다. 한전 차장의 예산, 경제 전문성, 그리고 농어촌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전남, 고흥, 고성, 장흥, 강진 지역에
어려운 현실을 확실히 바꾸어내는 데 큰 힘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훌륭한 분들께서 적재적소에서 일하시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하는 데 역량을 다 맞춰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재 발굴과 공정한 경선 관리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의 입당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육도환입니다. 제가 정농관 역에 쓰는 것이 생애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먼저 저를 당의 일원으로 허락해 주시고 받아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재부의 공무원을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서 기획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까지 관료로서 30년을 일하고 지금은 강원 연구원장으로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고 분투해왔습니다. 얼마 전 입당 제의를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전문관료 출신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막수배분은 전문관료는 행정에만 충실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비향파적 자세로 공무해야 된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온 제가 입당을 하고 직업 정치학으로서 소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지역의 민의를 받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고향에서 바라본 강원도의 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인구 절벽, 지역 소멸로 불구하고 쇠퇴한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겠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에서는 정치는 여전히 낡아있고 선동과 반목이 난무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정치, 미래를 주는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선다는들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 나도 해결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문제, 지역의 문제는 누군가 용기를 내고 나갈 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이 단지 정치인 몇 사람들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뒷받칠 수 있는 힘이 중요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이 중요합니다. 선진국을 맡는 모든 나라들은 이 역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는 좋은 정당이 존재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좋아지고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고립되지 않고 나라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당이 절실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그런 소임을 갖고 있고 제가 참여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선공 후사의 관료로 소임을 다해왔지만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이 되고자 합니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다시 무장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시대적 소명을 가슴에 새기면서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데 나라 살림 전문가, 경제정책의 조율자로서 제 작은 능력을 더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동기적 격려와 용기를 주신 윤호중 사무총장님과 같이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고향 춘천을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자산을 던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호중 사무총장님 그리고 자리를 빌려주신 여러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확산시켜 국가 발전은 물론 지역 발전의 미래 제보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지방 분권과 경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정치 입문을 결심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겠습니다. 진주시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천년 고도 진주시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로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경제도시로 탈바꿈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진주 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랑스러운 진주 정신을 이어가면서 시대 정신에 맞는 정치 지도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주 시민의 행복, 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능력 있는 여당의 새로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쌓은 오랜 경험이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 한경호는 경남도지사 근한 대응을 비롯하여 행안부, 총리실, 소방방재청, 대통령 소속위원회의 소중한 경험과 지방행정공제이사장으로서 금융, 자산 운용 경험을 10분 활용하여 진주시를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고흥고성 강원강진에 출마를 결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승리를 가져올 한명진입니다. 입당식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맞아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를 올립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길을 열어주시고 환영해주신 이해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선수 소개해주신 윤호중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해주신 안기백 의원님, 최훈열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권칠승 의원님, 윤후덕 의원님, 신진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와 기획예산처에서 일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국장을 역임하고 방위사업청 차장을 마지막으로 30년 넘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을 선택하고 출마를 결심한 것은 첫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한 변화와 상생도약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촛불 민심의 가장 큰 여망이었던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저는 30년을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의 차장으로 예산과 경제성장에 관련된 일을 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기획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입법 못지않게 국회의 예산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은 항상 예산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돈이 도는 지역경제, 잘 풀리는 산업경제를 위해 예산과 관련된 저의 경험과 능력을 국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째, 야당의 정치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대변하고 사수하려는 정치를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를 끝장내야 한다고 봅니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를 이제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의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강하고 유능한 실력 있는 집권여당이 돼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완벽한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환영과 격려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큰 투지와 기운을 채우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지역에 안주하는 야당 후보를 반드시 꺾겠습니다. 민주당 승리의 바람을 남도에서 일으키겠습니다. 70년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당의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승부처인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데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나누겠습니다. 전남 고흥 고성 장흥 강진 한명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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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